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고수가 모였던 그곳 오락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라떼의 오락실 이야기죠. 저 때는 오락실에 가면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100원, 200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락실에 한자를 보면요, 즐길라 방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을 하는 방이었다,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영어로 하면 아케이드인데, 보통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 하면 오락실이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오락실 게임들이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테트리스, 갤러그, 슈퍼마리오, 보글보글, 클링그림 찾기, 요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인라인 여러분들 중에. 그때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오락실의 부흥기였죠. 나중에 1999년도가 되면 스타크래프트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오락실이라는 장소에서 집에 이제 PC로, 퍼스널 컴퓨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회귀를 하게 되는데요. PC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요게 나왔습니다. 저는 삼국지 게임을 했었고요. CD로.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되면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닌텐도 요게 나왔죠. 제가 저의 그 아는 한도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아는 오락의 이 정도 역사입니다. 실제로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해봤고요. 디아블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디아블로의 그 소서리스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삼국지 게임과 함께 한번 오락실의 추억에 대해서 2탄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유년 시절에 기억나는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와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리스는 사실 러시아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었죠. 특히 배경이 러시아의 그성 바실리 성당을 배경으로 이렇게 블럭을 쌓아서 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퍼즐 게임이었죠. 근데 제가 왜이 테트리스와 스트리트 파이터를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와 테트리스랑 음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락실에 가면 저절로 그 음악에 이끌려서 앉게 되는 마성의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트리스의 그 러시아 민요, 그게 굉장히 인기였죠. 저는 그 러시아 민요, 그 사르곡이 굉장히 좋아서 테트리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2, 요게 캠콤사에서 91년에 나온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1대1로 싸워서 그 끝판왕까지 최종 보스까지 이기게 되면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1위에 이름이 적히는 어떤 그런 영광스런 그런 재미가 있었죠. 8명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8명의 캐릭터 중한 명을 선택해갖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끝판왕까지 싸운데, 생각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도겐, 쇼르겐, 요게 있었죠.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일본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인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저희 라떼 때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인 캐릭터로 하는 분잘못 봤습니다. 근데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출리, 여자 캐릭터랑 그 다음에 달신, 인도인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뭐 카일이라든지 미국 군인을 캐릭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BGM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인서트 코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억나는 추억들이 꼭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잘하시는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면 그러니까 100원을 놓고 끝판왕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요즘 유튜브 보면 먹방 보시고 뭐 이렇게 한 30분 40분을 멍하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락실에 가서 그 잘하는 형의 뒤에 서 있으면 그 멍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기면 보너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자를 맞춰가지고 발로 맞춰가지고 점수를 보너스 점수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일라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락실에 대한 즐거운 혹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량 형들에게 돈을 뺏겼다든지 오락실에서. 근데 저 때는 그래도 조금 즐거웠던 기억이 그런 고수들의 게임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곳에 나쁜 형들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가서 뒤에서 구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사실 게임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공부도 잘하거든요. 게임은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것을 물론 다른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공부도 집중력이 있어야 잘하는 거니까 사실 너무 게임만 한다고 그렇지는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게임을 잘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공부에 지친 머리를 게임을 하면서 풀었던 거죠. 삼국지 게임을 하거나 스타크래프트를 하거나 디아블로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테트리스가 그 테트리스의 미화를 그린 뒷이야기를 영화가 제작이 되었거든요. 2023년에 애플TV로 이 테트리스에 관한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에 오락실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떠올렸던 거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펌프라는 게임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펌프, 그 온몸을 사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점수를 점프 하면서 그렇게 막 점수를 내는 그런 음악 리듬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저는 그거는 잘 못했습니다. 몸치라서 그건 진짜 힘들어 했는데 근데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리듬 게임이니까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또 그것도 한참 그 펌프를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서 항상 구경을 했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 잘하네 하면 다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구경하고 그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갑자기 오락실을 얘기를 하느냐? 요즘에는 애들이 다 이제 혼자 놀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심지어 아이패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혼자 놀면 안 됩니다. 저같이 내향형인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나는 못하지만 뒤에서 그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참여하는 사회적인 그런 기분을 느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솔플 혼자 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락실이 이제 대형 오락실이 생겨서 약간 옛날에 롤러장 같이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약간
즐길 수 있는, 예, 어둠컴컴한 그런 오락실이 아니라 밝고 환하게, 예, 그리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집에 오락기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누군가, 예, 돈이 많으신 분이, 예,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런 공원 느낌의 오락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예,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 같은 내향형 형들도, 예,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성공을 하면 한번 오락실을 대형화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별거 없었죠?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오락실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뭐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오락실 투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뭐 휴일은 아니지만 오락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